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매우 춥습니다만 어제도 날씨가 추웠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 속에 국회 정문 앞에서는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1인 시위를 하는 엄창한 씨를 만나서 따뜻한 차를 드리고 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엄창한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초대를 받아 청와대 방문했을 때 청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저 역시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20대 국회 제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냈었습니다. 자신들의 1호 당론법안인 청년기본법에조차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 소가 웃을 수밖에 없는, 소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막혀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1조 4천억 원대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 및 장애인연금 인상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또 차량결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모두 막혀있는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빨리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하명수사라는 프레임 또는 하명수사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다른 사실들이 하나 두 개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의 시행권을 따도록 도와주면은 건설업자인 김모 씨가 30억 원의 용역비를 준다는 그 내용의 계약은 2014년 3월에 작성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건설업자 김 씨가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김기현 전 시장 앞으로도 보내기도 했고 또 2016년 10월쯤에는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7년 6월에는 경찰을 찾아가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수사 중 하나는 이미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서 검찰도 그리고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도 이번 의혹을 바라볼 때 꼭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